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보다 하나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점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와다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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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른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콘서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반주를 맡아서 소개해 주실 오혜경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아까 발톤 위수인, 네, 위수인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또 이름이 조금 비슷한 분, 우리 테너 이민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테너? 네. 어디? 아, 이민수 교수님, 올라오시죠. 네, 이민수 교수님은 저 철학 박사시고, 네, 과기대 육사 교수로 오래 연구를 하셨습니다. 철학 박사신데 성악은 좋아서 시작을 하셨답니다. 아주 훌륭한 케미스입니다. 거룩한 성, 네,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홍교 선생님 계신데 두 달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홍 선생님께서 제가 뭐 잘 못 부르는 노래인데도 새롭고 좋다. 당신께서도 옆으로 옮기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한 번 더 쓰게 됐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곡한 것이 오늘 거룩한 성이에요. 주로 성가곡이어서 이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건데, 지난번에 모임 때 보니까 스님도 오셨었어요. 혹시 오늘 또 스님 오셨으면 죄송스러워서, 그래도 뭐 12월이고 성탄이 이미 지났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혹시 또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만약에 저를 또 초청해 주시면 그때는 또 불과 노래를 하겠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바다 하나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점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와 바탕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네.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오산나